최근 국토부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인천시와 김포시가 이 노선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행정 절차를 우선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중재안 수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는데 대광희는 우선 노선안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BTV 대담에 출연해서 철도 사업은 한 번 결정하면 100년은 간다며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안 공청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행정 절차를 추진하면서 인천시와 김포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노선 협의를 별도로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계속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아무래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대광희에서는 이대로 이제 놓을 수는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일단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의견을 계속 받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지난 1월 대광희가 중재안을 내놨지만 김포시와 인천시 모두 추가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중재안 수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1.0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GTX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철도들이 지금 집중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5호선 연장의 시기는 사실은 타임라인은 되게 갇혀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포에서 역세계 추구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은 조금 접으시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일단 사업을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과거 사례에도 기존에 잘 이제 진행되는 철도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간에 운영하다가 수요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의 부담이죠. 예를 들어 김포시 부담으로 낮추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이제 원당에 빠진 게 아니고 정말로 이제 그 비용이라든지 효과라든지 또 지표도 굉장히 많아서 다 검토한 결과라는 거를. 하지만 원당역과 불로역이 빠진 서구 지역에선 여전히 반발이 거셉니다. 무엇보다 노선 결정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노선이 결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철도 사업 같은 건 한번 하게 되면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최소한 100년은 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만 만들 때 최대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대광희는 이달 18일까지 공청회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중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심의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추후 인구 증가와 환승거점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역신설과 노선 경로 변경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투트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노선 결정을 두고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